4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여기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죠. 시혜를 베푸는 것, 그 수혜 범위에서 누구? 외국인인 유족을 배제하는 것. 이 정도라면은 또 시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시면 지원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건데 국가가 유족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유족을 지급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 보훈 보상 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 보상금 지급 시 부모 중 1인에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이 판례 보시면은 그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의 수급권자를 이렇게 정하도록 한 거. 그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모 일방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죠. 이제 이 판례가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은 직업 수행의 자유와 특히 평등권을 침해한다. 치과 전문의 자격 그 시험 그 전문의 자격 요 그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보게 되면은 일반 이제 치과 의사 중에서도 치과 의사 자격증을 딴 상태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이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시험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 일반 치과 의사보다는 4년 정도에 더 이렇게 연마를 했죠. 거기다가 전문의 시험까지 더 봤기 때문에 훨씬 그 실력 자체가 이제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문의 과목이 11과목이 있어요. 뭐 구강 뭐 무슨과 무슨과 막 해가지고 11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과목을 다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어느 특정 과목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우세한 건데 요거만 해라. 그럼 다른 치과 의사들은 이 사람보다 훨씬 그 실력 자체가 이런 과정을 안 겪었기 때문에 일반 치과 의사들은 요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의 과정, 이런 4년의 과정을 더 겪고 전문의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에게 요 11과목 중에서 요한 과목만 하라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더할거 아니에요? 실력이 더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요한 과목만 하면 더군다나 일반 의사나 한의사에는 이런 전문의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 보시면 의사 전문의, 한의사 전문의와 달리 치과 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 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 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 행위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 국민 참여, 자, 몇 번? 50번. 국민 참여 재판 신청권을 부여하면서 누구로 한정? 이거는 이제 구속법령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한정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단독 관할 사건까지 하면은 그게 너무 많아지겠죠. 법원의 어떤 지금의 어떤 그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한정됐다는 거죠. 인적, 물적, 자원 자체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한정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단독 판사 관할 사건까지 할 경우에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만으로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즉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15년의 범위에서 뭐? 실제로
약물 치료 명령이었어요. 소위 이제 말해서 화학적 거세.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기본권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장기형. 예를 들어 뭐 10년형이 선고됐다고 해 봐요. 그러면 이거를 마칠 10년형을 이 장기형을 마칠 쯤. 그러면은 치료 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이 언제? 치료 명령의 집행 시점이에요. 치료 명령의 집행 시점은 이 그 형 집행 완료 전 2개월 전. 완료 전. 왜냐하면 이제 형 집행이 완료되면 사회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2개월 전부터 이제 뭐 주사 치료라든지 그래서 화학적 거세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징역형 10년형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나갈 때쯤 돼서는 이 사람 자체가 그 워낙 오랜 감옥 생활을 이래서 막 이렇게 몸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을 수도 있고 봐서 그렇게 앞으로 재범이 위험성에 인정이 안 될 그런 여지도 많잖아요. 근데 일률적으로 그 이제 치료 명령 선고 시점하고 집행 시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이런 장기형 같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이제 화학적으로 왜냐면 기본권 침해가 워낙 심하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이 당시에 굳이 재범의 위험성 자체가 낮아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침해 최소성이라든지 법익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제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로 침해의 취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금치 기간 중에 실외 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 자, 금치 기간은 금치가 뭐예요? 징벌의 일종으로서 이제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전에 이렇게 이제 금치 기간 중에 운동, 그 다음에 집필 금지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 나왔어요. 아무리 이렇게 독방에 가두더라도 운동은 할 수 있게 해주고 집필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금지 자체는 위헌인데 그래서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운동은 원칙 제한. 예외적으로 허용. 그 다음에 집필도 원칙 제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조항. 그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요 조항. 이게 52번. 요거는 합헌. 자, 판례번호 제가 여기 적어드릴게요. 14년, 그러니까 비교를 하셔야 돼요. 8월 26일. 2012 헌마 623. 요거는 원칙, 그러니까 금치 기간 중 원칙적으로 집필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요게 합헌이 났어요. 2014년. 그런데 원칙적으로 운동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요 조항에 대해서는 아니, 운동은 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독방에 있어도. 그래서 이게 원칙과 예외가 전도됐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아주 그 뭐 사고를 칠 그런 우려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해서 그때만 그 금지하는 쪽으로 규정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그 이렇게 원칙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 판례하고 집필에 대한 원칙 제한하고 확 구분이 되죠.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보시면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서 실외 운동을 허용할 경우에 금지 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제한하는 그런 덜 치명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실외 운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죠. 원칙과 예외가 전도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필하고 운동 그 제가 처음 위험 받아부터 받고 나서 이제 원칙 제한 예외 허용 그렇게 됐는데 서로 나뉘어서 이제 하나는 합헌 받고 하나는 위험 받은 요 비교해서 아시죠? 53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이 집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 조항. 문제가 많을 것 같죠? 왜냐하면 보호 의무자라고 해도 뭐 형제자매가 때로는 될 수도 있고 그게 그 강제로 입원을 당하는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남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보호의무자 2인이 정신과 전문의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방조 용의를 받는 경우 보호 입원 제도가 뭐? 남용돼. 위험성이 더 커지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54번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형을 일단 살고 왔는데 그러면 그 이제 살고 왔는데 또 살라고 하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적 그 필요적으로 해줘도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외국에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간략간략하게 키워드 위주로 스킵스킵하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세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보호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뭐 장기가 구금이 가능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근데 여러분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그냥 근데 언제 송환할 수 있을지 그걸 이제 기간을 정할 수 없을 뿐이지 이게 기본적으로 일시적 잠정적으로만 그러니까 구금한다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일단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제 자체가. 그래서 강제 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을 때까지 뭐 일시적 잠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며 보호의 일시 해제, 이의 신청, 행정 소송 등 다양하게 다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여기선 키워드가 이제 무기징역형, 중형이에요. 이제 예상 문제인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민사법정 내에서 양손 수갑 두 개를 앞으로 사용하고 상체승을 한 상태에서 변론을 하겠어요. 이게 상체승이라는 게 그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렇게 상체승 검색해 보시고 이미지를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밧줄로 이렇게 묶은 거 이렇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한 거예요. 이거 수갑 두 개 이것까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이제 탈옥 같은 거를 이제 방지하고 그 민사 법정 내에서 이제 소란을 피울 그런 우려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무기징역형을 이제 선고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재 범죄자라는 게 좀 가만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민사법정 내에서 변론하도록 한 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사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 질서 유지에 협력을 하고자 하는 이런 공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 명확성 원칙과 관련돼서 그 위배 여부와 관련돼서 혜택을 주는 거냐, 처벌을 주느냐에 따라 구별 표제가 좀 달라, 기준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처벌법 조항이죠? 경범죄 처벌법. 그래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이게 너무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죄형법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뭐? 형사처벌. 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형사처벌. 그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중소기업 중앙의 임원 선거와 관련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뭐? 처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죄형 법정주의 의미가 뭐예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관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어떤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뭐 불령 형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을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한 경우 위반한 경우 처벌 죄형법정에 위반되겠죠? 형사처벌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헌법이 위임 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뭐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니까 처벌과 관련된 조항을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형벌 불소급 원칙. 자,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란, 자, 시간의 축으로 봤을 때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 행위가 이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어. 근데 이때 법률이 개정해서 요 행위를 요때부터는 범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때 행위, 시간 이전에 했던 행위,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면 이 사람은 이때 행동할 때 범죄가 아니어서 행동했는데 만약에 사후에 갑자기 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행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형벌 불소 형벌을 범죄를 만들면서 소급해서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그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형벌 불소의 원칙이죠. 근데 요거하고 이제 구별되는 게 요때 행위를 했는데 범죄였어요. 근데 여기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요게 범죄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칙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는 범죄가 아니지만 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요 범했던 그 범죄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범죄가 아니어서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부칙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 당시에는 범죄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법대로 범죄로 처벌하면 그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비교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아까 봤죠?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되는 원칙인 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된 거예요. 근데 행위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부소법 원칙과 포섭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더 형벌부소법 원칙이랑 형벌법규는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구별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림 그려 드린 거. 노역장 유치. 노역장 유치가 뭐냐면 벌금을 안 내는 경우에 벌금 납입의 대체 수단이자,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란 얘기예요. 납입 강제. 그러니까 그 벌금을 안 내면은 저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벌금을 내도록 그 유도하는 벌금형의 집행 방법이며 벌금에 대한 환형 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 구분이 구별이 되죠. 그런데 그 노역장 유치 가서 이제 강제로 일을 하게 만드니까 이제 신체의 자유를 박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를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형벌 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으로 보안 처분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보안 처분은 아니고 그 벌금형의 집행 방법이자 벌금형에 대한 환형 처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은 아니지만 그 형벌 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 신체의 자유를 그 박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보안 처분 중에서도 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뭐 예전에 뭐 치료 감호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형벌 부속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지 않는 거뭐 예를 들어 전자 장치 뭐 부착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뭐 전자 팔찌라든지 이런 거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불속의 원칙에 문제가 이제 적용하더라도 형벌 부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느냐 안 하느냐, 형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보시면 노역장 유치는 그 실질이 뭐 신체의 자유를 박탈, 그 형벌이 아니지만 형벌적 성격 유사한, 징역형과 유사한, 그러므로 뭐 형벌 부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보안 처분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 처분은 형벌 부속의 원칙이 대상이 된다. 자, 구별해서 정리해 두세요. 이중처벌금지 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은 뭐냐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서, 기판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처벌을 통해서 기판력이 발생했는데 다시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은 아니 나 그러니까 한번 이제 처벌을 받았으면 됐지 또 이렇게 처벌받는 게 너무 과하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돼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게 이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인데 그래서 한번 형사 절차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할수 없다라는 건데 이건 뭐예요? 하나의 형사 절차라는 거야. 하나의 형사 절차. 하나의 형사 절차에서 다뤄진 사건을 대상으로 형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아까 판결이 확정되고 거기에 다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사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리하세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재를 범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자, 이런 게 보안 처분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병과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은 보안 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벌과 병과하더라도 이중 처벌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 왜? 이중 처벌 금지죠. 이중 처벌. 그래서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어떤 과벌을 말하죠. 형벌. 그래서 보안 처분을 병과하더라도 보안 처분은 형벌이 아니라고 해서 이중 처벌 금지에 위배된다고 할수 없죠. 이수명령은 그 목적이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및 범죄 예방과 사회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뭐? 보안 처분. 그래서 이중 처벌 금지에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그 처벌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 앞에서 제가 불러드렸었죠. 헌법 12조 사항하고 3항 구분해 드렸죠. 12조 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조 3항 영장주의. 변호인 12조 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에서는 형사 절차상 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상 구속된 사람 포함한다. 12조 3항 영장주의는 아직까지는 형사 절차에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당한 경우 그때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투 경찰 순경에 대한 영장 처분, 징계 처분이죠. 행정 절차죠.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영장주의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형사 절차가 아닌 징계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 중요한 지문이라고 했어요. 그 12조 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영장 처분, 징계 처분에서는 영장주의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나 적법 절차는 지금 준수되어야 되겠죠? 뭐그 얘기고. 그래서 영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정경설치법 제5조는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그 판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요. 계속. 19년도에도 아마 문제가 있을 건데,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할법 원칙으로서 형성된, 뭐?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피청구인이 이 당시 누구였냐면, 이제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한 거잖아.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니까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탄핵소추 이렇게 결의를 할때뭐 사전 통지를 뭐 한다거나 뭐그 뭐라 그래? 그 대통령한테 사후에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뭐 알려준다거나 뭐 청문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탄핵소추 절차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 피청구인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변호인단에서 변호사들이 이제 이게 이제 적법 절차 그 원칙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아니 탄핵소추 이렇게 불리한 처분을 하면서 미리 뭐 사전 통지라든지 뭐 청문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냐?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워낙 말도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적법절차원인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 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